luxurious life of a famous gentleman, with the third place of the celebrities who guest in Paris.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남았고요. 강남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이사를 가시나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아, 예, 뭐 대림역도 있고 장안동도 있고 몇 군데 있었는데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아, 그 장안동이요. 장안동 어디요? 그 저기 그 영상 속에서 그 고양이 한 마리 보이던 그 오피스텔 있잖아요. 거기로 갑니다. 아, 거기 너무 작지 않아요? 작죠. 작은데 그 정도면은 큰 거예요. 보통 그 오피스텔이 9천만 원짜리가 다 뒤져봐도 베드 두 개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베드가 두 개가 들어가면은 크게 나온 거예요. 그게 31평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강남 그 오피스텔이 꽤 크게 나왔잖아요. 50평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사실 마사지 하기에는 너무 넓어, 여기가. 사실상 남는 공간이 많아요. 예. 그래서 여기만큼 클 필요가 없고 31평이면 딱 맞는 크기지. 예. 그러니까 크기도 딱 맞고 좋습니다. 이제 갈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강남의 럭셔리한 풍경을 많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게임장인 것 같은데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게임장이 없었죠. 어땠는데요? 우리 때는 그 저기 오락실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기계가 쫙 있는데 그 저기 갤러그라고 있어요, 갤러그. 갤러그가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하여튼 있어요. 이거 설명을 못하겠네. 갤러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제다이스인가? 그게 있어요. 그게 제다가 제일 좋아하던 거. 그렇게 해서 동전 놓고,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비행기 같은 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걸 이렇게 뽕뽕뽕뽕 쏴가지고 맞춰서, 그게 대표적인 게 갤러그가 있었고 몇 개 있었는데 테트리스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쯤에 나왔어요. 그렇게 한창 또 유행이었지. 그랬는데 이제 그 컴퓨터가 가정으로 쫙 보급이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스마트폰 쫙 나오고 이러면서 오락실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어요. 예, 동네마다 두어 군데 있었는데 100원 넣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있었는데 오락실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졌어. 근데 요즘에는 여기 계속 오락실 뭐 하나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절반은 인형뽑기네. 절반은 인형뽑기고 무슨 뭐 다른 것도 있기는 한데 옛날에 우리가 뭐 하던 뭐 그런 뭐 갤러그라든지 뭐 이제 이런 류의 오락실은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은 보세요. 하나 뽑았어. 이분 저 인형이 이분이 뽑은 거예요. 아, 대단한 거. 저렇게 큰 걸 뽑았으니. 저거를 하나 뽑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인형이 한 만 원이라면 한 50만 원은 쏟아 부었지 않았을까? 그 허선생님 그 장안동으로 왜 이사를 가시게 되었어요? 친구예요. 아,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장안동으로 갈까 대림역으로 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네가 장안동이에요. 일단은 왜냐면은 거기 어린이대공원 한정관장 가면 어린이대공원 있죠. 그 다음에 또 몇 정거장 가면 성수동이 있어요. 성수동 그 다음에 요즘 거기 성수동이 엄청 요새 핫플레이스거든요. 거기 막 미어 터진대. 그리고 서울숲 있고. 근데 국내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그 세 군데가 물론 성수동은 입장료가 무슨 뭐 공원이 아니니까 입장료를 안 받는다는 게 당연한 거고 어린이대공원하고 그 서울숲이 입장료가 없어요. 그냥 공짜야. 공짜로 하는 데가 없거든 국내에서. 그 서울랜드나 이런 데도 옛날에는 공짜였다가 다 유료로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대공원은요 동물원이고 놀이동산이 다 무료야. 다 무료로 들어가. 물론 이제 타는 거는 돈을 내지만 그냥 들어가는 거는 다 공짜야. 그러니까 근처에 어린이대공원 있지, 서울숲 있지. 그러니까 자리가 너무 좋은 거야. 그 동네가 자리가 좋고 제가 그 서울 시내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기 좋아하는데 제일 많이 가던 데가 장안동이었어요. 보니까 동네가 상당히 좀 이렇게 뭐라 그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주 가던 곳이어서 자리가 참 좋다 싶었던 곳인데 그래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9천만 원짜리 오피스텔이 하나 나왔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대림역 부근에도 오피스텔이 하나 나왔어요. 그렇게 거기도 9천만 원짜리가 하나 나왔는데 대림역 쪽에 있는 거는 거의 한 50평 정도 돼. 엄청나게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대림역이 거의 교통이 또 좋잖아요. 거기가 7호선 있고 2호선 있고 두 개가 겹치는 그 환승역이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블역세권. 그러면은 대림역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생각을 하면 대림역이 더 나올 수가 있지. 왜냐면 이게 인천이나 이쪽에서 오실 수가 있잖아요, 손님이. 네? 그러면은 대림역 쪽이 좋기는 하다 이거지.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장안동 쪽이 갑자기 급매가 나와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9천만 원짜리가 갑자기 7,600으로 탁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잽싸게 그냥 사버렸어요. 그래서 계약을 했고 이제 서서 인테리어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강남의 구두 수선집은 확실히 달라. 아니 어디가 다른데? 봐봐요, 저기 써져 있는 거 보세요. 명품 구두 수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명품. 강남 아니면 이런 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강남은 강남이라 이거지. 좀 그렇기는 한데 뭐 이거 가지고 뭐 오늘 끝내자는 건 아니죠. 뭐 아까 오락실 뭐 거기 뭐 좀 화려하긴 한데 그런 거 가지고 럭셔리 쇼핑 다 했다 뭐 이런 거는 아니죠? 아니지. 좀 봐봐요. 좀 가다 보면은 이제 제가 진짜 럭셔리한 곳을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이재훈.
그 이재훈 씨가 그거 알아요? 그 저기 게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1위에 오는 사람이 이재훈 아닙니까? 예? 아 그래요? 2위는 누구예요? 손석구. 아 그러면 3위는요? 3위는 허일. 아니, 허일이 누구예요? 나잖아 나. 아니 무슨 허 선생님은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3위에 뽑혀요? 꼭 연예인이어야만 그 인기 순위에 뽑히나? 그건 아니지. 응? 아니 그 뭐 허 선생님 무슨 수로 3위라는 무슨 근거로 3위라는 거예요, 허 선생님이? 만약에 내가 나갔다면 3위는 너끈이 하고도 남는다 이거지. 뱃살이나 빼세요. 무슨 3위예요, 허 선생님이? 이 형만 진짜 이 게이들이 이 배나온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아? 아니 그러면은 무슨 뭐 이재훈 씨는 뭐 배가 나와서 뭐 1위 했나? 아니 배가 안 나오고 이재훈 같은 몸매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 같은 몸매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3위라는 거지. 아니 배가 좀 나올 수도 있어도 예? 배가 이렇게 모챙이처럼 이렇게 나온 그런 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좀 이렇게 듬직하고 백섭씨처럼 이렇게 듬직한 이런 사람 좋아할 수는 있어도 허 선생님은 배만 유독 나오셨는데? 아 그거 진짜 그건 그런 줄 알아요. 뭐 그렇게 파고들어. 예? 내가 3위인데 불만 있어요? 아니요 뭐 3위 하세요. 그냥 3위를 하든가 뭐 1위를 하든가. 이재훈 씨 또 나왔네. 와 진짜 역시 한국에서는 응? 1위를 해야 돼. 그냥 1위가 되니까 여기서 지금 다 나오잖아. 그 뭐 3위는 쳐주질 않으니까. 네? 아유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 아유 아니 3위는 대신이냐고. 아 죄송합니다. 또 말이 흥당하네. 3위 충분하십니다. 강 기자님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강남에 제가 좀 살아보니까 강남에는 평평한 땅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오르막내리막 오르막내리막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달동네라고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때예요. 그런데 이제 강남발을 받으면서 이제 비싼 땅이 됐는데 저는 지금 가능한 평평한 데만 지금 골라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이 계속 평평했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쭉 가다가 양재역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뱅뱅사거리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님,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던 그 마사지 교육받고 일하시는 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아, 그게요. 좀 뭐, 쏠깃하긴 한데, 제가 집이 지금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출장만 하면 또 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면서요. 예, 좀 그렇긴 한데, 저 처음에 이제 출장만 했거든요. 출장만 해도 또 잘 되면 또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달러 값이 확 올랐던 때여가지고, 제가 그때는 더 비싸게 받았거든요. 10만 원이 기본이었어요, 그때는. 다 그 10만 원짜리 받으시는 거예요, 그 손님들이. 그 외국인 손님들이 엄청나게 왔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거의 없었고, 한 20%나 될까 한국 손님은 그랬고, 거의 다 일본, 미국, 유럽, 뭐 전 세계
대비해서 이제 다 왔었는데 그때는 출장만 해도 먹고 살았죠. 근데 이제 강 기자님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제 혼자 사시는 게 아니고 출장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출장도 지금 그렇게 많다고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일단은 오피스텔을 월세를 사는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오피스텔 월세가 이제 앞으로도 점점 낮아질 거예요. 저는 이제 집을 이제 하나 사서 지금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제 집값이 점점 하락하니까 월세도 그만큼 이제 점점 낮아지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지금도 잘 찾아보면은 월세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도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살려고 하는 그 오피스텔 있잖아요. 거기가 지금 월세가 들어있어요. 근데 얼마 들어있냐면 535만원으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내보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 35만원 정도만 해도, 월세를 하나 얻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하다가 돈을 좀 모이면 이제 오피스텔을 산다든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 여기 굉장히 좀 럭셔리해 보이는 건물이 지금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여기가 럭셔리하다고요? 네. 전혀 안 럭셔리해 보이는데. 아, 저 강 기자님 좀 볼 줄 몰라서 그렇지. 럭셔리 하죠. 바로 여기 럭셔리 하잖아. 아니 지금 어디가 럭셔리 하는 거예요? 올라가 보면서 하나씩 뜯어보자. 이거 보셨어요? 바닥에 장판이 깔려 있잖아요. 아니 바닥에 장판을 왜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럭셔리 하다는 거죠. 다른데 복도에까지 장판 깔아놓은 데 있냐고. 실내에서만 깔잖아요. 여기는 복도에 장판을 깔았잖아요. 아니 복도에다 누가 장판을 깔아요? 더 이상하지. 아, 그 다음에 이 항아리. 아, 이 문 앞에 놓여있는 이 항아리를 이 재떨이로 이 쓰고 있는 이 항아리. 와, 럭셔리하지. 이게 진짜. 아니, 아 진짜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네. 자, 이 옥상을 보면은 이 건물이 얼마나 럭셔리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죠. 아니 허선이 저 그냥 집에 갈래요. 아니 빨리 와봐요. 내가 진짜 럭셔리한 거 보여준다니까. 와봐. 아, 내려가요. 통닭 되는 거 아니에요? 정도 올라가지고. 통닭이 되기는, 아이, 이 양반아. 무슨 통닭이 돼? 봐봐. 얼마나 럭셔리 이게. 아니, 뭐가 럭셔리예요? 이 서울 시내 전경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자리. 이게 쉽지가 않잖아, 이게. 예? 그러니까 이 겉만 보지 말고 속을 보라, 이거야. 아니, 속을 보죠. 저도 속을 보는데. 겉과 속이 좀 다 일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 겉은 허름해도 아니 그러면 강 기자님은 옥상에 강아지뿔 기르고 복도에 장판 깔아놓은 4층짜리 건물 강남에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 없으면 말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럭셔리 하다 그러면 이제 다 럭셔리 한 거예요. 예? 네 진짜 그럴 것이. 일단 여기서 닭도리 정식이나 먹을까? 닭도리 정식 12,000원이요. 너무 럭셔리한데?
조용하고 좋다. 사우나도 있네. 선생님, 날도 더운데 저기 사우나에서 한번 샤워나 한번 하고 나오죠. 아이, 그냥 2월 7월이라고 이렇게 한여름에는 푹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또 이 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시원한 것만 찾고 이렇게 그러면은 사람이 병이 들어요. 그 냉방병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왜 저기 코로나가 갑자기 뭐 재발하느니 뭐 그렇게 하겠어요. 지금 냉방병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에어컨도 좀 적당히 세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찬바람에 씩씩 맞으면서 이 코로나가 재발을 안 해? 그러면서 또 무슨 뭐 국내 산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사람이 적당하게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견뎌가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너무 이렇게 막 좋은 것만 찾고 막 이러면 사람이 썩어요, 썩어. 아니, 그거는 맞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진짜 럭셔리한 거는 확실하게 보여주실 거죠? 아, 그렇다니까. 근데 이상하게 지금 한여름이고 지금 낮 2시인데 더워도 너무 더워야 되는 지금 시간이거든요. 근데 더운 줄 모르겠어, 이상하게. 좀 그렇지 않아요? 예, 좀 그런 것도 같은데. 아, 근데 뉴스에서는 뭐 맨날 뭐 어디 무슨 뭐 폭염주의 뭐 그렇게 나오는데 뭐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지구가 완전히 달궈져가지고 이거 통닭되는 거 아닌가. 네? 뭐 지금 뭐 유럽도 팔팔 끓고 있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뭐 러시아까지. 근데 이거 한국은 점점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어찌 내가 보고 때는. 왜 그러죠? 그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그 지축이 바로 선다고 하잖아요. 지축이 바로 서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배우기 지구가 이렇게 똑바로 도는 게 아니고 약간 달걀형처럼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원을 그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기후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지고, 사시사철 봄날 같은 날씨가 된다는 거죠. 야, 그러면 정말 살기 좋겠는데. 자, 여기서 한번, 호다리찜을 한번 먹고 가보자고. 아, 선생님, 럭셔리 이런 거 사준다면서 호다리찜, 그게 뭐예요, 이게? 맞아요. 다른 호다리찜하고 다르지. 일단 먹어보자고. 후다리 치마. 네, 후다리요? 네. 후다리! 자세는 여기서 다 먹어야겠어요. 네. 이게 뭐예요, 이게? 토마토예요? 아니, 피망이죠, 이게. 피망. 아, 럭셔리하다, 럭셔리해, 진짜. 피망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아, 이 피망을 이렇게 반찬으로 먹고 쉽지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럭셔리해. 아니, 택시기사님 오시는 여기, 저기, 기사식당이죠. 네. 그 럭셔리 한 데가 기사식당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강 기자님, 전국 300만 택시기사님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택시기사님이 드시는 식당은 뭐 럭셔리하지 않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자,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럭셔리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럭셔리합니다. 그쵸? 오빠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